제가 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터 브이로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각 아침 9시 49분입니다. 좀 더 떼굴떼굴 하고 싶었는데 그럴 때가 아니다. 운동을 가자. 그냥 운동은 생각 없이 가는 것이다. 목표 체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55kg까지 지금 3.8kg가 남은 상태가 되었단 말이죠. 좀만 더 화이팅 하자 나 이 자식. 그리고 참고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다이어트가 카니보어 다이어트라고,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준비물, 세면도구, 운동하러 갈 준비 마쳤습니다. 그럼 끝나고 갈아입으러. 야,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운동 한번 딱 때리고 나오면 기분이가 엄청 좋아지겠죠? 티르티르 사무실 같은 곳이 있나봐요. 티르티르 맞죠? 나도 언젠가 미차이 일본 사무실을 이런 멋진 곳에 내고 싶다. 도착했습니다. 애니타임 피트니스. 그렇게 아, 딱 깨운 하다리. 깔끔하게 1시간 운동하고 오늘은 유산소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는 평소보다 좀 많이 걸을 예정이기 때문이기에 엉덩이 골반적은 EMS 받으러 갑니다. 골반적은 EMS는 오늘 1시간짜리 코스거든요. 제가 다니는 골반적은 전문 샵입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 자, 이제 저는 사우나 때리러 갑니다. 리 도착했습니다. 사우나. 야, 오늘 급하다. 빨리 사우나에 들어가고 싶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 나.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나. 지금 세상에서 제일 깨운한 사람 나. 웃음이 절로 난다. 너무 좋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간다. 엄청 맛있게 생겼다. 내가 언젠가 저 케이크 먹어주고 만다. 55kg 되면은 저 케이크 먹어주고 만다. 솔직히 55kg 되기 전에 한번 먹을 수도 있겠는데, 치팅데이로 한번 먹을 수도 있겠는데. 오늘 관리받는 곳입니다. 여기는 인디바랑 하이퍼나이프 기계가 두 개가 있어서 얘네를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몸이 따끈따끈해지는 그런 관리예요. 얘는 배에다가 이거를 깔면 얘도 따끈따끈해져요. 동네 부동산 시세는 어떻게 되나. 36층 방 2개,
시원한 여자입니다. 마사지 가가지고 음아음아하게 모든 것이 노곤노곤해졌도다.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오늘의 첫 끼. 근데 나는 꼬기꼬기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여자니까 오늘의 첫 끼 꼬기집 갑니다. 바로바로 야키니쿠 조조행. 조조행은 지금 만석이라 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딴 집을 가면 되지. 야키니쿠 유베. 에어비앤비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운동하고 씻고 바르고 한 거밖에 없다. 아, 먹기도 해왔구나. 여튼 이제 시각은 6시 한 40분 정도 되는데 이제 저는 9시 반까지 이케부쿠로에서 촬영이니까 의관정제를 좀 하고 얼굴에 뭐 좀 이렇게 찍어 바르고 그다음 촬영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8시 반이 돼서야 드디어 사람꼴을 갖추었습니다. 오늘의 촬영지는 뭔가 운동복 차림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운동하지 않았지만은 운동복입니다. 여기에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입니다. 지금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버 생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오늘 촬영만큼 마음이 무겁고 별로 촬영하는 게 기다려지지 않은 촬영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는데? 아, 약간 다음에 이제 처음 오는 내 친구들이랑 같이 오고 싶은데요? 아, 재밌는데?